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옆 수성구 연어지 인근입니다. 달고벌 대로와 인접한 20만 제곱미터 나대지로 밖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와도 가까워 대구 법원과 검찰청 이전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그린벨트가 이전 후보지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부지의 그린벨트 환경 등급을 확인한 결과 연어지는 환경 등급 1등급, 연어지역 부지 중앙 67만 제곱미터는 환경 등급 2등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을 이곳으로 옮기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2등급 이상 그린벨트를 풀기 힘들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연어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하면서 그런대로 다 2등급지는 보존하라고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고 심의 결과가 대부분 그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청이 나란히 들어서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법원이 이전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되는데 대구시와 국토부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올해 이전지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구시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토지 매입비까지 확보한 법조타운 이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